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찰 대본산 금정산 범어사에서 대방강불 화엄경의 세계를 함께 마음에 담아보는 이 법회에 방장스님을 비롯해서 주지스님, 대중 모든 신도님 여러분들에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제가 세 번 하는데 먼저 하면 따라서 해주세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세조 부처님 노래는 하면은 할수록 기운이 나고 부처님 노래는 마음에 담을수록 신심이 생기고 부처님 노래는 하면을 할수록 생활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창단도 부처님 노래를 열심히 잘 하세요. 그래서 합창단만 노래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대중이 함께 하는 노래, 거기에서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배우고 익혀서 실천하는 그러한 참된 불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장세계품입니다. 하장세계품은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과거에 인행시라고 하는데 여러 급을 통해서 많은 부처님을 친견하고 그 부처님 선식의 처소에서 신심을 다지고 가르침을 익히고 실천 수행함으로써 얻어진 지혜의 광명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니까 무슨 물건인 줄 알고 나도 한번 얻어볼까 깨달음 얻었느냐 하고 뭐
인정을 받았느냐 하고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인정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들어올 때 환하게 밝아지는 그게 깨달음입니다. 마음이 확 열리면서 열리면 뭐가 없어집니까? 번뇌와 망상, 어두운 어리석음이 싹 가시면은 이게 깨달음이요. 그러니까 무슨 얻어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밥솥에다가 밥을 딱 앉혀놓고 뜸이 돌아서 솥에 뚜껑을 딱 열면은 밥 향기가 싹 코에 들어오죠. 그러면은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밥 향기가요. 진짜 좋습니다. 밥이 보글보글 끓어나봐요. 그 향기가 아주 맛있거든요. 구미가 땡기고 그게 바로 깨달음의 향기요. 부처님의 법입니다. 수행을 많이 하면은 저절로 그런 향기가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기 싫어도 받기 싫어도 자연히 주어지고 느껴지는 것. 이게 참된 우주상 보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의 세계를 수행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 법신 부처님입니다. 법신 부처님은 모양이 없습니다. 색깔도 없습니다. 볼래야 볼 수도 없고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보여줄래야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화장 세계부에 보면 수미산이라는 큰 산을 하나 그려놓고 그 산에 향수회라는 아름다운 바다가 착 펼쳐져 있는데 그 바다에는 연꽃이 착 아름답게 피어있고 화염으로 장식이 잘 되어가지고 그저 이글이글 타는 그 화염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즐겁고 밝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를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람이죠. 바람이 솔솔 불어서 더위를 다 식혀주듯이 마음에 걸림이 있는 여러 가지 분내와 망상, 걱정, 근심, 스트레스를 싹 녹여주니까 그 바람이 흠에 그야말로 청풍이요. 맑은 바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바람이 일고 있는 그 세계가 바로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수미산은 흙을 지, 지구 흙을 상징하고 향수에는 물을 상징하는 수, 하염은 하류는 불을 상징하는 화, 풍류는 바람을 상징하는 풍, 그래. 지, 수, 화, 풍. 4대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부처님이 수행하신 세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수미산도 있고, 풍륜도 있고, 향수회도 있고, 연꽃도 있고 다 가지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갖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생명도 갖지 않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도 저
크고 작은 애벌레까지도 생각이 있는 모든 생명, 그들에게는 다 부처님의 성품, 아름다운 깨달음의 향기가 배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모든 생명은 깨달음의 성품이 있다. 깨달음의 자격이 있다.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안입이 설신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촉감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 가지 접촉을 통해서 들어온 번뇌와 망상, 모양과 색깔, 소리와 냄새 이런 것들이 입력이 되어가지고 어디에? 마음의 칩에 입력이 되어서 바이러스를 만들어요. 그걸 청소를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법문 듣고 기도하고 연불하고 참선하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비워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은 비워야 되는데 비우지 않고 뜨득뜨득 입력만 시켜놓고 입력된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좋은 것은 선이요 나쁜 것은 악입니다. 맛있는 것은 선이요 맛없는 것은 악입니다. 보고 싶은 것은 선이요 보기 싫은 것은 악입니다. 좋은 길은 선이요 나쁜 길은 악입니다. 그래 놓고 좋다 나쁘다 지 마음 땡기는 대로 시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청소를 깨끗이 해야 돼요. 클리닝.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찰 대본사님 금정산 종림 법무사에 와서 화엄 법문을 듣고 마음에 있는 그러한 망상들을 싹 버리면은 법당에 들어올 때 생각이 다르고 나갈 때 생각이 달라집니다. 측정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측정기를 갖다 대면은요, 그게 다 표시가 납니다. 표시가 나요. 앞으로 좀 더 법무사가 능숙해지면은 그 측정기를 하나 구입하면 됩니다. 요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연불 시작할 때 이 마음, 머리, 두뇌 사진을 딱 찍어놓고 연불 끝나고 나서 참선 시작하기 전에 참선 끝나고 나서 뇌파 측정기로 요새 촬영을 합니다. 그게 치료용이 있고 연구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용도가 세밀한 용도가 있습니다. 요새 그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놓으면은 내가 연구를 잘 했느냐, 연구를 하면서 아이고 내가 집에 가스를 끄고 왔는지 잠그고 왔는지 모르겠다, 강아지 밥은 주고 왔는지 안 주고 왔는지 모르겠다, 빨래는 늘어놓고 왔는지 걷어놓고 왔는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세탁기에다 빨래 넣어놓고 그냥 와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버리고.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법문이 안 들어가요. 그릇에 뭐가 꽉 차있는데 그러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래서 그 그릇을 비우는 것이 입증하는 겁니다. 죽비를 딱 세 번 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마음에 있는 모든 망상 생각들을 싹 비우고 오직 법사신님하고 눈높이 눈을 마주하고 채널을 고정시켜서 채널을 고정시켜야 돼요. 채널을 고정시켜가지고 거기에 들리는 소리 보여지는 그 영상을 마음에다가 딱 담아서 따북따북 저장을 해 놓으면은 그 저장된
부처님의 지혜가 두고두고 생각이 납니다. 문턱 넘어갈 때 다 잊어버리지만은 자다가 일하다가 어디 여행하다가 꿈꾸다가 뭐 하다가 불현듯이 아이고 그날 법산스님이 이러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고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입력된 것은요 반드시 생각하려고 하면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입력해 놓고선 자판 있죠? 자판을 타닥타닥 찌면은 톡 튀어나오죠? 여러분들이 전화기 다 가지고 있죠? 전화기 가지고 요새 전화기 전화번호 7자리 뭐 그거 다 안 눌려도 됩니다. 그죠? 네 자리만 딱 눌리면 톡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전화가 따라라라 떨려오면은 사진을 입력시키 놓으면은 사진이 딱 뜹니다. 그러면 누가 전화를 했다 알거든요. 언제 언제 전화했느냐 알고 싶으면 그 기록을 딱 누르면은 몇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전화한 것까지 딱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우기 전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지우면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지우는 게 좋습니다. 많이 있으면 복잡해요. 그렇듯이 우리 생각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도 지우면 지울수록 여유가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생각이 맑아지고 밝아져서 여러 가지 담을 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에 올 때 입사문 내막 존재해라. 이 문 안에 들어오면 문 밖에서 있던 생각들은 모두 버리고 들어오세요 하고 써붙이 나왔는데도 들어와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우리 아들이 금년에 대학을 가는데 아이고 이 지금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해도요 다 공부하면 됩니다. 인행시라는 것은 과거를 이야기하시는 건데 과거는 어제가 과거요. 오늘은 내일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부처님 처소에서 수행한 세가모니 부처님 그 법신은 비로자나불 그 공덕은 노사나불 이름이 다를 뿐이지 몸체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근본자성 청정심은 비로자나불이요. 우리가 갖추고 있는 복덕과 지혜는 도사나불이요. 이것을 끄집어내서 나누어주고 함께 더불어하면서 많은 사람과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이 베풀어주는 보시와 모든 그 아름다운 보살행은 그게 바로 세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요 원만보신 노사나불이요 천대극 하신 세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그럴까요? 하지만은 실제 그렇습니다. 믿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존왕자 그 제후에 모든 세종께서 모든 세상에 여러가지 여러가지 많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미진불소 수정함이라 띠끌같이 많은 세상에 띠끌같이 많은 부처님을 만나서 그 부처님 처소에서 법문을 듣고 청정한 업을 닦아왔네. 고핵종종 보광명이라 그로 인해서 그 까닭으로 여러가지 보배광명을 성취했으니 그 보배광명이 바로 깨달음이요 지혜입니다. 반야입니다. 반야의 지혜. 반야의 지혜는 근본 자성의 청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장엄 세계라 그 아름다운 세계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
있는 이 세계일세 하는 보현보살의 노래입니다. 꽃이 피니까 아름답죠? 새가 오니까 듣기가 좋죠? 요새 가물었다가 비가 내리면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내리니까 참 좋지요? 네. 마음이 푸근하지요? 네. 그게 극락이요. 다른 데가 극락이 아니라. 여기 떠다 놓은 물이 찬물인지 맹물인지 내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 물은 맹물입니다. 이 맹물인데 맹물 알지요? 아무것도 안 섞여있죠? 이것은 좋은 것도 섞지 않고 나쁜 것도 섞지 않았습니다. 단 것도 섞이지 않고 쓴 것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단 것은 선이요 쓴 것은 악이지요? 그러면 선도 악도 없는 이 맹물에 커피를 한 숟가락 타면은 이 물은 이름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커피. 홍차를 집어넣으면은 홍차. 우유 가루를 집어넣으면은 우유. 코코넛을 집어넣으면은 코코넛. 이름이 바뀌죠? 똑같은 물인데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질 뿐이죠. 그러나 이 물이 본래 맑고 아름다운 물이요. 모든 생명이 이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희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에는 모든 생명이 다 살 수 있는 물이라고 말했을 때 그 커피를 먹은 고기가 살 수가 있습니까? 홍차를 먹은 고기가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살죠? 한강에 흐르는 물, 낙동강에 흐르는 물은 오염된 물이라면 그 물을 그대로 먹으면 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우리는 수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정수기를 통해서 걸러서 먹으면 괜찮지요? 걸러서 먹으니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다 없어지지요? 그렇습니다. 독소들이 없어진 그 맑은 물은 피레미도 먹고 부어도 먹고 잉어도 먹고 지나가는 노루도 먹고 사슴도 먹고 저 띠에 있는 뭐예요? 멧돼지도 먹고 누구든지 먹어도 야 맛있다 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뭐가 잡된 물건이 들어가가지고 섞여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중생이요. 맑은 물 그 자체는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 마음이 맑은 물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만하면 뭐 설명도 할 거 없잖아요. 오늘 본문 다 했네요. 부처님의 세계는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불교를 진짜 잘 믿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출가했지만은 내가 절에 가면은 뭐 하는지 모르고 왔어요. 절에 가면은 불목하는 줄 알고 가기 싫어가지고 불목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나무하고 불대는 게 불목이라고 했는데 진짜 맞기는 맞아. 한문을 알고 보니까 질부자에 대한 나무복자라 나무 지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절에 왔는데 사실은 와서 보니까 스님이 글을 가르쳐 주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참 좋아요 고맙고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문종성 보내단 하면서 종을 치는데 한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설명을 해 주는데 문종성 보내단 이 종소리를 들은 사람은 모두 번뇌가 톡 떨어지고 지혜장 보리생 지혜가 저 햇빛같이 달빛같이 피어나서 이 지옥 축상계 지옥과 저 육도의 세계를 그 삼계를 떠나서 원성불도 중생 원컨대 밝은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도록 갑시다 하는 그 걷기가 얼마나 좋은지
저녁에 종을 치고 아침에 종을 칠 때는 또 다른 종송이 있어요. 그것부터 먼저 가르쳐줘요. 불어 먹으려고. 시키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일이 공부요. 공부가 일이요. 그렇죠? 일 자체가 공부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공부가 잘 되고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인도도 가고 그러니까 중국말도 살라살라 일본말도 살라살라 영어도 살라살라 산스크리트도 하고 티베트도 하고 아 그러니까요 세상에 부처님의 공부가 얼마나 좋은지 부처님 앞에 서서 간시연보살 찾고 지장보살 찾고 간시연보살을 찾으니 간시연보살이 미소를 지어주고 지장보살을 찾으니 업장이 소멸되고 아 그러니까 공부가 얼마나 술 잘 됩니까? 그래가지고 박사 해가지고 오니까 동국대학교 교수도 딱 되고 아 교수가 돼가지고 학생들하고 노니까 맨날 노는 게 19살, 20살 이런 새내기들하고만 노네. 아 그러니 무슨 늙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봄만 되면은 새롭게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꽃들과 노는 동산에 어찌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야, 너는 참 이쁘다. 너는 참 착하게 생겼다. 너는 어쩜 그렇게 귀엽게 생겼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이르실 때 그 학생들은 귀엽다니까 기분 좋아하고 이쁘다니까 기분 좋아하고 반갑다니까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 틈새에다가 부처님의 향기를 솔솔 집어넣어 주니까 얘들이 그냥 기분이 좋아서 강의하고 나면은 신임 고맙습니다. 교수님 하면 내가 교수님이 아니라 내가 신임일세. 그래서 내가 스님을 하다 보니까 참 잘했더라. 머리를 깎아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잘 깎고 부처님이 제자가 되고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행복한지. 너희들은 깎을 용기가 없어서 못 깎고 깎을 계제가 없어서 못 깎고 깎을 인연이 없어서 못 깎지만은 그러나 원을 세우면은 언젠가는 될 수 있을 것이니까 업 따라서 인연 따라서 할 짓 다 하고 방향이 잘 전환이 되거든 그때 가서 부처님 만나서 좋은 지혜를 체득해서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할 때까지 열심히 해서 자각각타각행 원만이라 나도 깨달고 너도 깨달고 우리 모두가 깨달아서 함께 극락정토에서 일리일리리 날라리 날라리 태평가를 부르면서 아름답게 살자구나 그랬습니다. 물맛이 아주 좋습니다. 노래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합장하세요. 스님 노래 들을 때는 합장을 해야 돼. 광대 비 사신 무량 등찰진 이보여 이석 급해 검차 세계 무제구나
노래 좋지요? 예. 이 목소리도 좋고 그래 이제 세상의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인류 역사상에서 서가모니 부처님만큼 노래를 잘하는 최고 가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사회학자들 보고 무슨 가서 고함을 지르고 데모를 하고 있어서 세계 사회학자 중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계학자가 누구냐고 생각하느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세계 사회학자였노나. 왜냐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성을 평등하게 해서 모든 차별과 분별의식, 이 세상에 잘못된 갈등을 해소시킨 분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노래를 부르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생각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면은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사회학자가 아무리 무슨 사회가 뭐 불평등하느니 뭐 하느니 하지 말고 부처님 공부를 해요. 부처님 공부를 하면은 자연히 평등의 지혜를 깨달아서 이 사회를 아름다운 정토로 만들 것이다. 그게 사회학자의 목적 아니요? 그랬더니 꼼짝 안 하고 그렇다고 그러더요. 강대비운 변일체라 크고 넓은 자비의 구름은 이 일체 모든 중생계에 두루하고 사신무량 등찰진이라 몸을 버려서 몸을 버린다는 것은 내 것을 모시하는 겁니다. 펼친다는 겁니다. 아는 것은 반드시 베풀어주고 가야 됩니다. 제가 대만에서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어렵고 덥고 얼마나 땀이 뻘뻘 나고 하는지 그렇지만은 부처님 생각하면은 부처님은 이보다 더 더운 곳에서 양말도 안 신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나무 밑을 이 나무 밑 저 나무 밑을 사차 찾아서 다니시면서 설법도 하고 수행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줬는데 그래도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집도 있고 물도 있고 또 중국 신님들이요 세숫대 한 바퀴스까지 줘가지고요 물도 푸시도록 해줬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부처님 부처님 고맙습니다. 저는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이러한 좋은 생각들을 다 곳곳에 심어서 그 마음에 있는 부처님의 씨앗이 싹시 터고 가지가 뻗어지고 잎이 나서 꽃을 피워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우리 부처님께서 사신 모든 것을 던져서 무량한 한량없는 세계에 그 자비의 구름을 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위대한 보시 위대한 사상을 우린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죠. 그래서 이석급해 수행력이라 이것은 바로 옛날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부처님 회상에서 수행을 한 원력이라 수행을 안 하면 절대 얻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채떡에 쌀이 가득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채떡 알지요? 쌀 집어넣어 놓는 도가지가 채떡이요. 서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경상도 사람들은 알지요? 채떡. 채떡에 쌀이 아무리 가득 들어있어도 밥을 안 해먹으면 배는 쪼르륵 고픕니다. 그 쌀을 뜨다가 물을 붓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솥에 넣고 불을 지펴가지고 보글보글 끓여서 물을 많이 부으면 물이 많이 넘어나오고 물을 적게 부으면 된짐이 나서 밥이 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떼서 밥할 때는 불 조정을 잘 해야 됩니다. 불을 세게 떼면
물이 빨리 끓어가지고 밥이 많이 눌어버리고 느긋하게 떼어야 쌀이 불어나면서 밥이 녹진녹진하고 고슬고슬하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밥이 넘었다고 되었다고 해서 금방 하면 안 됩니다. 뜸이 들어야 됩니다. 뜸이 들어서 부엌이 익어져야, 그래야 밥솥 들면은 뽀글뽀글뽀글 물이 끓어 나온 그 자리에 전부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밥알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주걱을 가지고 살살살살살살 피워서 그래서 밥을 퍼야지 그냥 그것도 모르고 칙칙 이기가지고 하면은 그만 밥이 맛이 없어지니까 나를 갖다가 살살 피워서 입에다가 쏙 집어넣고 꼭꼭 씹어먹으면 맛이 있긴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하면서 들어가면서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라. 쌀이 그렇게 사람에게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쌀이 다 보시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러면은 그 밥을 푸고 밑에 누룽지가 사르르 쓸 때 물을 부어가지고서 주걱을 가지고 착상 문대 놓고서 끄집어냈던 불을 살짝 집어넣으면은 숙명이 고소롬하게 되어가지고 그게 숙명 맛이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차는 무슨 차냐? 대한민국의 무쇠밥솥에 나온 숙명이다. 숙명만은 맛있는 차가 없습니다. 얼마나 구수하고 맛있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커피가 맛있다 하네. 저도 요새 커피를 한 잔씩 합니다. 하는데요, 커피도 여러 가지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도요,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센 불에 볶느냐, 느긋한 불에 볶느냐, 볶아가지고 가는데 덜덜덜덜 가느냐, 세밀하게 가느냐, 또 이게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내리느냐, 조금 살짝 더운 집 나간 물에 내리느냐,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요. 물이 검정산 물에 울궈내는 게 차가 있고 저 수도 물에 울궈내는 차가 있고 다르죠? 저 한라산에서 나오는 물하고 요새 물 파는 게 맛있습니다. 전부 물맛이 다릅니다. 어떤 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차 맛이 달라집니다. 솜씨도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업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 잘 하면은 맛있는 차를 먹고 맛있는 밥을 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먹을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다 먹고 나면은 기분 좋게 소화가 싹 되면은 입에 들어가서 내려가서 대장과 소장을 통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게 활력소가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분 좋게 듣고 집에 들어가서 지혜롭게 가정살림살이를 하고 자식들에게 남편들에게 또 이웃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자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수행력이 바로 우리의 수행력이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계율을 잘 지켜라. 그렇죠? 부지런히 정진을 해라.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지혜도 바로 베풀음으로부터 결국은 지혜를 성취하기까지 우리는 열심히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수행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먹지 마라 하는 것은 안 먹어야 됩니다. 가음, 가식, 가속, 그 과자, 과자는 바로 심할 가짜요, 허물 가짜입니다. 심하면은 허물이 되는 겁니다. 과욕을 부리면 안 되죠? 가함을 하면 안 되죠? 뭐든지 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도를 잘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선정력은 딱 보면은 알아채립니다. 부처님은 척 보면 알아요. 옛날에 스님들도 척 보면 압니다. 스님들 앞에 가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스님들이 아무리 흠물 없이 하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스님들의
목닥 소리만 들어도 저 목닥 소리가 10년 친 목닥이다. 20년짜리 목닥이다. 30년짜리 목닥이다. 그게요. 연륜에 따라서 사원도 경력사원이 있듯이 다 전공자가 있는 겁니다. 전공자가. 저도요, 대학에서 한 30년 강의를 하고 나니까 척 보면은 이 학생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저 보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보면은 아네. 그러니까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귀로 쫑그리고 다 잘 들어요. 다 잘 들리죠?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는데 노래는 하나 더 해야 돼. 주시면 하나 더 해도 되죠? 광대 광명 견주공 풍력 소지 무동요 불자 많이 보음시 열애 월려 영청 응정나 광대강명 변주공이라. 방대한 강명은 부처님께서 늘기 펼쳐지는 그 지혜의 강명은 변주공이라. 허공에 항상 머물러서 우리들을 비추고 있고, 풍력소지 무동요라. 그 바람의 향기가 곳곳에 스며들지만은 그것을 소지해도 조금도 동요가 안 돼요. 움직임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불장만이 보험식하니 부처님은 많이 보주 아주 그 구슬이 있는데 그 구슬은요 뭐든지 함께 더불어 하는 색깔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많이 보주입니다. 온만이 반명하지요. 그 많이가 구슬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지혜 구슬입니다. 그 지혜 구슬은 빨간색을 보면 빨간색으로 변하고, 파란색을 만나면 파란색으로 변하고, 흰색을 만나면 흰색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응물현연이라. 부처님은 중생을 만나면 그 중생의 마음과 같이 동사섭을 하게 되고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를 만나면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 여자, 동남 동녀를 만나면 동남 동녀. 누구든지 정치하는 사람이나 저 나무꾼이나 빨래하는 사람이나 세상에 어떤 중생을 만나더라도 그 중생의 마음과 하나 같다. 되니까 그 중생의 입맛과 구미와 색깔과 읍에 딱 맞는 법문을 딱 해주게 되는 거야. 해주게 되니까 부처님의 마음이 쏙 들어가서 그렇게 맞는 말을 해주는데 지가 안 변하고 견뎌요. 그렇죠? 네. 아, 내 마음에 드는 데 따라가야지요. 그게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부처님은 참 설법을 잘하세요. 부처님의 얼굴은 마치 부처님 얼굴 그 자체가 많이 보배 구슬입니다. 부처님 얼굴 보면 화낼만 합니까? 아, 안 났지요. 내 보고 화내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부처님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니 마음 모두 내어 윤회고를 부순하되 화탕지옥 끓는 물은 감로수로 변해지고 금수수산 날생 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를 만나는 사람은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내 원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 만의의 법의 구설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장엄하고 계시니까 열의 원력 영청정이라 열의 원력은 그 원하는 바는 모두들에게 모든 생명들에게 청정하게끔 한다. 부처님 참 좋으시죠? 이게 부처님 하장세계입니다. 하장세계라. 하나 더 해가 왔는데 하나 더 해야 되겠어. 끝으로 하장세계품이 세 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깁니다. 길지만은 그건 낱낱이 다 할 수 없고 맛만 보고 가더라도 쩍 하면 입맛 있죠? 그러면 됐죠. 마지막 개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합장하세요. 불어청정구시현자재엄 지방 법계중 일체 무불문나 청정국이라 부처님은 항상 청정한 나라에서 부처님이 계시는 나라는 항상 청정합니다. 뭐든지 맑고 깨끗해서 밝아요. 그게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래 자성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 마음의 근본 자성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현자재엄이라 그 자성 자리에서 항상 보여주는 것이 자대로운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법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동산 큰 스님께서 이 법당에서 금정산 이 법당에서 법문을 하시면은 바위가 길을 열어 쫑그리고 듣고 솔잎과 풀잎이 전부 고개를 돌렸다고 해요. 그만큼 옛날에 그 훌륭한 근신님께서 이 법당에 오려셔서 부처님의 법음을 연설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화현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선지식 근신님들이 바로 부처님의 화현신입니다. 여러 시방 법계 중에 시방의 일체 법계 가운데 이 세상 온 천지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인도나 미국이나 저 호주나 곳곳에 가서 부처님의 설법을 해주시면은 그게 바로 부처님의 법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일체 무부문이라 일체 모든 생명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생명이 없다. 그 부처님의 묘음성은 다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었노라.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 부처님의 법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습니까? 이 화장세계품에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시고 그 수행한 공덕으로 펼쳐지는 이 지혜의 강명은 대방강불 하운경 80권을 모두 다 아울러서 저 끝에 가가지고 보현행음품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우쳐 나가는 그 발자취가 바로 이 모든 대방강불 하운경의 하나하나 낱낱이 꽃입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해서 절대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밤은 어둡고 낮은 밝습니다. 어두운 밤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밝은 낮을 좋아하지만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밤이 반이요 낮이 반입니다. 1년 12달을 딱 섞어놓고 보면은 겨울에는 동지에는 밤이 길고 하지에는 낮이 길지만은 길고 짧은 게 다른 게 아니라 추분추분에는 밤낮이 똑같지요. 잘라가지고 합쳐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면서 10살 때는 괴로웠지만은 20살 때 편해질 수도 있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하라고 그랬죠. 공부도요 할 때는 괴로웠습니다만은 하고 나니까 참 좋습니다. 좋은 것이 이 머리에 담아 놓은 것은 누가 와서 훔치갈 수도 없고 어디다가 빼줄 수도 없고 다만 내가 주고 싶을 때 말로서 표정으로서 미소를 지어주고 날려주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열심히 돈도 벌고 잘 해가지고 스님들을 잘 모셔야 됩니다. 53선지식을 모시고 이렇게 부처님의 향기를 전해주는 우리 주지스님 정말 고맙죠? 참 감사합니다. 주지스님 건강하시고 방장스님 잘 모시고 대중들 다 건사하시고 그러자면은 여러 신도님들께서 스님들을 잘 모셔서 호법 부처님의 법을 잘 보호하도록 해가지고 이 땅에 부처님의 향기가 영원히 영원히 있으면서 모든 생명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함께 발언하면서 오늘 법문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